크랭크축 오일 간극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랭크축 오일 간극을 점검하기 위해 조립된 크랭크축 메인저널 캡 볼트를 탈거를 합니다. 메인저널 캡 볼트를 탈거할 때에 밖에서 안쪽으로 저널이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분해를 하고 캡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탈거한 다음 저널 캡을 정렬을 합니다. 크랭크축 메인 저널 오일 간극을 점검하는 방법에는 실납에 의한 점검과 플래스틱 게이지에 의한 점검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할 수가 있는데, 유막 간극을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 일회용 게이지인 유막 간극, 플래스틱 게이지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장에도 실기 시험장에도 플래스틱 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측정값으로 적용이 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저널 측정하고자 하는 메인저널 저널에 플래스틱 게이지를 올려놓고 메인저널 캡 볼트를 1번부터 5번까지 볼트를 규정 토크로 조립을 합니다. 먼저 신속하게 조립하기 위해 스피드핸들을 통해서 킬로그램 퍼 메타로 설정을 하고 크랭크축 메인저널 캡 볼트를 안에서 밖으로 규정 토크로 조립을 합니다. 크랭크축 메인저널 캡 볼트가 규정 토크로 순서대로 조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크랭크축 메인저널 캡 볼트를 다시 토크렌치를 사용을 해서 밖에서 안으로 풀어주게 되고, 신속하게 풀어주기 위한 분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피드 핸들을 가지고 다시 신속하게 풀어서 크랭크축 메인저널 캡 볼트를 분해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크랭크축 메인저널 캡 볼트를 신속하게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 다음 측정했던 저널 플래스틱 게이지의 압착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이때 플래스틱 게이지를 바깥쪽에 있는 플래스틱 게이지 눈금과 압착된 플래스틱 게이지 눈금의 가장 근사한 근사체 수치를 유막 간극, 오일 간극의 수치로 측정값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장치부터 분해가 되는데, 점화장치, 충전장치, 그리고 기동장치 순으로 분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점화장치에서는 고압 케이블과 점화코일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를 제거시켜 주고요. 충전장치에서는 펜벨트의 장력을 느슨하게 고정볼트를 풀어서 벨트를 제거하고, 발전기 고정볼트를 너트를 탈거한 다음 발전기를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동전동기는 엔진 쪽, 트랜스미션 쪽에 실차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뮬레이터 엔진 같은 경우는 바로 브라켓하고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전동기를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료계통으로 들어가서 연료계통은 인젝터의 부분 4개가 레일로 같이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볼트 2개를 풀어서 탈거를 합니다. 서지 탱크, 흡기 배기 쪽에 다기관을 탈거를 하는데 서지 탱크를 탈거를 해주시고요. 배기 쪽에서는 배기 히트 커버를 먼저 탈거하고 그리고 배기 다기관을 분해를 합니다. 배기 다기관이 제거가 되면 배기 다기관 가스켓을 탈거하고요. 그리고 엔진 본체로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분해가 쭉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이밍 상부 카바를 탈거하고 타이밍 벨트에 대한 마크를 확인한 다음
실린더 헤드 커버 그리고 관련돼서 헤드볼트를 쭉 분해한 다음에 그리고 헤드 커버를 탈거를 합니다. 이때 볼트를 풀 때에 가급적이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서 토크의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분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변형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서 엔진의 앞쪽에서 크랑크축 풀리를 탈거하고요. 크랑크축 풀리는 앞쪽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 10mm 볼트가 있기 때문에 탈거를 해서 분해를 한 다음 하부 타이밍 벨트 커버를 탈거를 합니다. 하부 타이밍 벨트 커버가 분해가 되면 텐셔너가 오토 텐셔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토 텐셔너를 탈거를 합니다. 오토 텐셔너는 자동으로 벨트에 대한 장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서 원래 셋 엔진을 분해 조립을 하게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습 시에는 다시 한번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핀으로 그 피스톤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까지 홀까지 고정을 시켜서 핀으로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조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베어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엔진의 상단부부터 분해가 이루어지면 되겠는데 먼저 캠축 볼트를 탈거를 합니다. 캠축 볼트 탈거 전에 타이밍 벨트 쪽에 고정된 볼트 두 개를 풀어서 벨트 쪽에 캠축 고정 볼트를 먼저 유림을 시켜 놓고 그리고 캠축의 스프로켓과 캠축을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캠축이 분해가 되면 유압 태핏이 장착이 되어 있는 흡배기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유압 태핏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실린더 헤드볼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볼트를 분해를 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엔진 내에서 제일 토크가 큰 볼트를 사용을 하고 볼트가 크단 얘기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할 때에도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분해가 될수 있도록 유의해서 분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머스타트 물펌프 쪽에 서머스타트와 파이프를 제거하고 헤드를 드러낸 다음에 헤드 가스켓까지 함께 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분해가 됐으면은 엔진을 180도 돌려서 밑에 아래쪽 오일팬 쪽이 상단 부분을 위를 향할 수 있게끔 위치를 돌려놓고요. 오일팬을 제거하고 오일 스트레이너 그리고 배프를 제거합니다. 오일 배풀은 오일팬 안에서 오일이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스톤에 고정된 볼트를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고요. 일단 신지핸들로 먼저 분해를 한 다음 스피드핸들을 가지고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치가 피스톤의 위치 위상각이 1번과 4번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널 캡을 함께 분해를 해서 바뀌지 않도록 탈거를 한 피스톤에 그 위치에다 조립을 해서 정렬을 시킵니다. 마저 2번, 3번 피스톤 저널 캡을 분해를 하고요. 분해된 캡은 피스톤에 함께 같이 조립이 될수 있도록 정렬을 합니다. 이때 이제 크랭크샤프트의 볼트 기어를 탈거하고 그리고 엔진 오일 펌프 구동 기어하고 그리고 텐션 베어링 벨트를 탈거를 해서 분해가 될수 있도록 제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는 부품은 일률적으로 정렬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맞춰가면서 분해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